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게임과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1인 방송 미디어 매체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에 필요한 제품이라고 한다면 웹캠을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적합한 웹캠 제품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 제품명은 로지텍의 스트림캠 웹캠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FHD 60프레임을 지원하고 가로와 세로 촬영이 가능한 특징 외에도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언박싱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언박싱 렛츠고! 로지텍 스트림캠은 가로 58mm, 세로 66mm, 깊이는 48mm에 무게는 150g의 제품으로서 기존 시리즈와는 달리 정사각형 형태의 디자인으로 블랙 색상과 화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특히 제품의 마운트에 가로배열과 세로배열로 자신의 기호에 맞게 셋업이 가능한 제품이면서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촬영에 적합한 세로배열도 촬영이 가능한 제품이죠. FHD 1080p 60프레임으로 실감나는 부드러운 화질의 스트림 전용 웹캠으로서 로지텍의 카메라 센서 기술과 빠른 영상 압축에 필요한 메모리, 영상 전송 기술과 USB-C 타입의 3.1 케이블을 통한 빠른 영상 전송 기술을 통해서 FHD 60프레임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10과 macOS에서 좋은 호환성을 가진 제품으로서 4K 화질이 아닌 FHD 화질의 60프레임에서 최상의 영상 퀄리티를 캡처하는 웹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즉, 게임과 토크 등 개인 방송을 하시는 스트리머에게 적합한 제품으로서 탄생된 웹캠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이죠. 그리고 기존 C920이나 C922에서 지원되지 않던 캠을 회전시켜서 가로나 세로 모두 촬영이 가능한 제품으로서 얼굴 추적 AI 기술로 얼굴을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노출값을 조정하는 스마트 오토 포커스 및 자동 노출 조정을 지원하는 제품이면서 최대 78도 화각으로 촬영이 가능한 제품이죠. 또 복잡한 화면에서도 사람이 전면 중앙에 배치되는 스마트 오토 프레임을 지원하고 별도의 마이크 없이도 꽤나 괜찮은 수음력을 보여주는 프리미엄 사운드를 지원하는 전면 듀얼 마이크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또 유저의 기호에 따라서 마운트와 연결해서 삼각대 셋업에 용이한 삼각대 규격홀을 지원해서 다양한 각도로 셋업해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제품이죠. 제품의 디자인과 특징을 살펴봤으니까 로지텍 스트림 웹캠을 통해서 방송 세팅 영상과 OBS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스트림 웹캠 OBS 방송 설정 렛츠고! 윈도우 11 환경에서나 윈도우 10 환경에서 G허브를 통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로지텍 캡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는 프레임으로 두시고요. 백라이트 보정은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오디오 채널은 듀얼과 스테레오가 있는데 마이크 성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이런 외부 마이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흔들림 방지 같은 경우는 키시게 되면 약간 크롭되는 환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토 프레임을 넣게 되면 카메라가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토 포커스는 이렇게 올리면 잡아주죠. 로지텍 웹캠을 통해서 뒷배경을 미러리스 카메라와 고급 렌즈를 착용한 보케 효과를 지금부터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요. 로지텍 스트림 웹캠을 설정을 하시고 FHD의 60프레임 화질을 설정하신 다음에 효과에서 배경 흐리기, 배경 교체,
그리고 배경 제거 같은 경우는 크로마키 효과입니다. 약간 움직일 때 뭔가 약간 부자연스러운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작게 줄여서 게임하실 때 뭐 그렇게 티가 안 나니까 추천드리는 배경화면 제거 추천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배경 흐리기인데요. 이렇게 보케 효과를 주고 뭐 설명을 한다거나 토크 방송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너무 쉽게 셋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꿀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테크리뷰어로서 블로그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게임 스트리머로서 대략 2년 이상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요. 방송 관련 셋업에 관련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에 웹캠이라고 하면 로지텍 C920을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요. 가장 최신 버전인 로지텍 스트림캠을 사용해 보니까 4K 화질은 지원되지 않는 제품이긴 하지만 FHD 화질에서 60프레임을 지원하는 제품으로서 특히나 방송 설정이 상당히 편리한 원클릭 버튼으로서 손쉬운 설정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세팅을 많이 하는 4K 설정에 있어서 좋은 호환성을 가진 제품이면서 현존한 웹캠 중에서 방송 환경에 가장 적합한 웹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 셋업도 지원하는 큰 매력을 가진 로지텍 스트림 웹캠의 USB-C 타입의 지원은 윈도우 버전이나 맥 OS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호환성을 가진 큰 강점을 가진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로지텍 스트림 캠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초보자도 손쉽게 방송 셋업을 할 수 있는 간편한 웹캠 셋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옵션을 건드리지 않고 특별한 조명이 없이도 로지텍 캡처를 통해서 매우 손쉬운 웹캠 설정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진 제품이죠. 물론 조명은 어느 정도 세팅을 해줘야 하고 방송 관련 웹캠 세팅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화질로 방송 송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오사시한 웹캠 설정을 단 한 번의 버튼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백라이트 보정 기능이 탑재된 제품으로서 기존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잡기 위해서 손을 갖다 대었던 아쉬운 점을 이 제품은 오토포커스 지원으로서 한 번에 캡처가 가능한 우수한 웹캠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웹캠으로서 생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미러리스 카메라와 고급 렌즈와 캡처 카드라는 지식과 많은 비용으로서 생방송 세팅을 하기보다는 오늘 소개한 로지텍 스트림 캠을 통해서 제가 드린 꿀팁을 활용해서 방송 셋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Thank you.